여러 번 새벽형 인간에 도전했지만 그럴수록 머리가 아프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냥 깨어있을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방금 내용은 실제로 저희 캘리스 분이 유튜브에 남겨주셨던 댓글인데요. 이분뿐만 아니라 아침에 잘못 일어나서 또는 늦잠을 잔다는 이유로 또는 아침 루틴을 지속하다가 몇번 빼먹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자책하시고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댓글을 봐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댓글을 자세히 보시면 어쩔 수 없이 교대 근무해서 밤에 일하시는 분들, 그냥 아침잠이 많으신 분들처럼 새벽 기상이 힘드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요, 이런 고민들을 싹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 완전하게 아침형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미라클 모닝 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상 하시는 시간을 새벽 4시, 5시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평소에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지는 못하는데요. 지금은 아침 6시경에 일어나고 있지만 사업을 한참 키울 때는요, 잠을 줄여야만 했었고 늦게 자야 할 때도 많았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남들이 다 일어난다는 아침 6시에는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먹고 살수 있는 돈과 시간,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넌왜 그렇게 게을러 터졌니?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자주 하시던 말씀이신데요. 아버지가 저와 제 동생을 깨울 때마다 제 동생은 깨우자마자 벌떡 일어나는데 저는 20분에서 30분 못 일어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잠을 자고 싶어서 한참을 뒤척이다가 서서히 잠에서 깨었거든요. 제가 내 동생보다 한참 늦게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너는 게으른 아이야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게 제 잠재의식에 깊게 뿌리박혀 남아있었는데 제가 나이 마흔이 넘어서도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루에 4-5시간 자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었고요. 일본 유학, 프랑스 유학을 혼자 힘으로 갔을 때도 일도 하고 학교도 동시에 다녀야 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기업가가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왔었는데요. 그래도 제 잠재의식에서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깨달았죠. 제가 조금 늦게 일어난다고 해서 게으른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요.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한 45년 이상 제가 스스로 게으르다고 오해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저는 잠자는 시간은 무조건 7시간은 지키는 편입니다. 저 역시 새벽 4시, 5시 너무 이른 새벽 시간에 매일같이 일어나지는 못하지만 수면 시간 7시간을 지키기만 하면 기상 시간도 언제든지 조율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되도록 밤 11시 이전에 무조건 자는데요. 수면 시간 7시간을 지킨 후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어쩌다가 만약 새벽 2시에 자면 오전 9시에 일어납니다. 하루의 성공은요, 몇 시에 일어나냐보다 이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시에 일어나든 이 아침을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스승에게 배우고 깨달은 것은요, 성공의 비밀은 아침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밀을 저의 이번 신간도서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에 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오해할 만한 새벽 기상과 수면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저만의 아침 활용 루틴 5가지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하루를 시작할 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총 5가지를 한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출근 때문에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오늘 당장 바로 급한 일을 하시곤 하는데요. 만약 내가 아침에 코앞에 닥친 일들을 하느라 정신없이 보내고 있다면 시간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급한 일이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중요한 일이 급한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급한 일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경우도 거의 드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일상에서 급한 일들은 마감이 임박한 프로젝트, 긴급한 모임, 병원 가기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이런 일들은 미리 시간을 잘 짜기만 해도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켈리는 아침 시간에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세요? 어떤 루틴이 있으신가요?
저는 무의식이 가장 활발한 아침 시간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꼭 투자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 설정, 운동, 자기개발 같은 게 여기에 포함됩니다. 저도 모든 하루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로 시작하는데요. 저에게는 총 이 다섯 가지 루틴이 있습니다. 크게 주제별로 나누어서 영혼, 정신,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루틴을 총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이는 루틴이 제가 추천하는 딱 20분 루틴입니다. 단 20분 정도만 확보해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혼을 건강하게 만든 아침 루틴입니다. 우선 저는 아침에 3분 시각화를 하는데요, 눈을 뜨자마자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하루가 가장 이상적으로 흐른다면 어떻게 흐르길 바래? 하고 제가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죠. 그리고 내가 이상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모습을 눈을 감고 시각화를 해봅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간성대로, 그냥 살아온 대로 앞으로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침마다 3분 확언을 합니다.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확언을 할 때는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말고 그냥 믿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학원처럼 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외치시면 좋습니다. 되게 희한한 게 사람들이 행복할 일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행복하다고 마음먹으면 행복해진다. 그 문장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렇게 돼요. 죽을 만큼 힘들 때 정말 우울증이었던 사람이 점점점 이 확언대로 되더라고요. 이 잠재의식이 점점점 나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요, 정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루틴인데요. 사업과 인생은 결국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독서입니다. 독서하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죠. 일단 자기개발을 하기 위해서고, 나는 자기개발 책만 봅니다. 비즈니스 책만 봐요. 내가 성장하는 책만 봐요. 소설책이라든지 이런 거 안 봅니다. 저는 아침에 하는 이유는 생각의 전환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가 있죠. 3분만 독서하면 생각의 전환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해요? 예, 생각이 전환이 됩니다. 한 문장이면 돼요. 한 문장. 만약에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별 생각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저께 했던 생각 그대로 거의 98%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깨어났는데 여러분에게 이것을 쓰라고 하거나 읽으라고 해요.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켈리체. 이게 제가 한 말이거든요. 제 책에서. 만약에 이거 한 문장만이라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눈을 뜨자마자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저께 했던 생각 그대로 안 합니다. 여기서부터 생각의 발단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루에 3분만이라도 제가 책을 체하 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그날의 문장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3분만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한테 최소 20분을 제안하는데 우선 3분을 보시고요. 만약에 3분을 봤어. 이 책이 재미있어. 그러면 출근길에 분명히 이 책을 가지고 나가면서 지하철에서 또는 버스 안에서 보게 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퇴근길에 또 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하루도 빠짐없이 3분이라도 책을 보기를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책으로, 저는 비즈니스도 책으로 배웠고요. 인간사도 책으로 배우고요. 리더십도 책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저한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뭐 모든 게 사람으로 시작돼서 사람으로 끝납니다. 사업도요. 사람을 알아야지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계속 책에서 제가 배웠던 거죠. 처음에는 3분만 하지만 시간이 많으면 15분도 뭐 20분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저녁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 이어서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제가 제안하는 거는 100일 동안 3분만 계속 저와 함께 해보자는 거죠. 세 번째는요,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루틴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요,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체력입니다. 진짜 체력이 중요하다 하는데 켈리가 생각하는 체력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일단 첫 번째, 체력이 정말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내가 오늘 100억 드릴게, 자기 개발해서 100억 드릴 테니까 내일 당신 죽습니다 하면 받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받아요. 자기 개발하는 이유가 다양한 게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왜 이유를 세 번만 붙여봐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 예, 부모한테 나눠주고 자식한테 나눠주고, 그래서 결국은 자식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니까 행복이 결국은 이유거든요. 자기 개발하는 이유가 행복이에요. 돈 벌려는 이유가 내가 행복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건강이 없다라고 생각해보세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체력 중요한 건 알겠지만 성공하고 상관이 있어? 내가 비즈니스 하는데 상관이 있어? 네, 상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두뇌로 비즈니스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똑똑한 두뇌도요, 체력이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기업하고, 저는 이제 하청업체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락 하청업체를 하고 있는데 계약서 한번 쓰는데 3년에서 5년짜리 계약을 쓰는데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어쩌다가 갑자기 이제 슈퍼가 이제 우리 재계약
계약을 하지 않겠다. 그럼 1년 전부터 그 내고를 하기 시작해서 6개월 전은 내고가 끝나야 돼요. 우리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그때 이제 6개월에서 1년간 살얼음을 걷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살얼음인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현명한 해결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건 이 근육, 체력이 따라줬기 때문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사업가들은 최소 일주일에 3일간은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아무리 바빠도요, 웬만하면 10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1분, 딱 1분. 그냥 프랭크 자세 있잖아요. 프랭크 자세. 이 사진 참조하세요. 이거 진짜 전신 운동인데요. 1분 버티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1분을 버틸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아무리 바빠도 이 1분 버티는 걸 합니다. 온몸에 근육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근데 10분 운동만으로 정말 효과가 있어요? 10분에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미국 텍사스 대학교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요. 1분에서 2분만 운동해도요. 체력이 월등히 향상된다고 합니다. 주로 앉아서 생활하지만 지병이 없는 50에서 68세 사이 성인 남자 39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3번 고정 자전거를 타도록 했는데요. 참가자들은 구령에 맞춰 4초 동안 힘껏 페달을 밟은 다음 56초 동안 쉬고 그 다음에 15회를 그것을 반복했어요. 실제로 전력으로 운동한 시간은요. 1분에 에서 2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 달에 걸쳐 관찰한 결과 근육량이 증가하고 다리의 힘도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체력이 평균 10% 증가했고 동맥도 유연해졌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요. 1분 운동이 주는 효과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대 찰스 펑킨슨 센터 국제 공동 연구진에 따르면 일상에서 틈틈이 1, 2분 정도 숨이 찰 정도의 신체 활동을 하면 건강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까지 그냥 걷지 않고 뛰어가기, 심부름을 할 때 최대한 빠르게 걷기, 반려견이 있으면 같이 산책할 때 계단 뛰어오르기 등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매일 하루 딱 10분 운동 100일간 지속해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이 100일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요 무조건 잠을 잔다입니다. 여러분, 잠 안 자고 일한다고 그 사람이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들보다 잠을 줄이고 성공을 위해서만 4시간을 쓰면 성공에 더 빠르게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오래 일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을 줄이면서까지 일해야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켈리가 성공하려면 몰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물론 저도 사업 초기 때 잠을 못 잔 적이 많았어요. 출장 갈 때는요 3시간밖에 잠을 못 잔 날도 많았고요. 하지만 저는 일주일에 하루 평균 7시간은 무조건 잤습니다. 평일에 잠을 잘 못 자면요 주말에라도 꼭 잤죠. 제가 10년을 그렇게 했으면 건강을 해쳐서 아마 죽었을지도 모르고요, 명석한 두뇌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 무리를 해서 자궁에 혹이 생겨 수술도 했었습니다. 만약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오래 일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면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 과거부터 이미 부자셨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도 오래 일하셨으니까요. 저희 엄마는 지금은 풍요롭게 살고 계시지만 제가 어릴 때는 항상 가난했었습니다. And so then on sleep, I get 8 hours of sleep. I prioritize it. Unless I'm traveling in different time zones, sometimes it's impossible, but I am very focused on it and for me I need 8 hours of sleep. I think better, I have more energy, my mood is better, all these things. And think about it, as a senior executive, what do you really get paid to do? As a senior executive, you get paid to make a small number of high quality decisions. Your job is not to make thousands of decisions every day. If I make like 3 good decisions a day, that's enough. And they should just be as high quality as I can make them. Warren Buffett says he's good if he makes 3 good decisions a year. 세계 최고 부자들도 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요 하루에 8시간을 잔다라고 했습니다. 8시간 잠을 자면 에너지가 넘치고 생각을 잘하게 되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하루 4시간만 자면 깨어있는 시간이 4시간 정도 늘어나니까 의사결정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요, 피곤한 상태에서 과연 좋은 의사결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그래야만 하는 가치가 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쇄 창업가, 유명 연사, 베스트셀러 작가인 게리 바이너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줄이지 말고 똑똑하게 생산적으로 일하라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요, CBS 인터뷰에서 잠을 많이 주무셨나요?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Today, do you sleep much? Yes, I'm... I wish I was like these people who could sleep only 4 hours. Yeah. If I get less than 7 hours, my IQ starts to drop.
우리 신체는요, 밤과 낮을 구분하는 태양의 주기, 즉 일조량의 영향을 받습니다. 낮에는 정보를 수집했다면요, 밤에는 그 정보가 상기 기억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잠은 충분히 자야만 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야 장기 기억으로 잘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 7시간을 고정적으로 못 지킬 것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일반 성인의 적정 수면 시간은요, 7시간에서 9시간입니다. 그런데 과거 켈리처럼 잠을 7시간 못 지킨다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도 꼭 두 가지를 지키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는 확실하게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10시에서 시작해서 4시까지 주무시든 저녁 11시에 시작해서 5시까지 주무시든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이 있으시긴 하시지만 이 시간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신경과학자이자 스탠퍼드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앤드류 후버만은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빛을 보게 되면 뇌에서 도파민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도파민은요,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이 도파민이 성장욕구, 의욕, 성취감과 행복감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파민이 부족해지면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둘째는요, 오늘 있던 부정적 에너지를 절대 내일까지 가져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밤에 하는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잠을 잘 때 대부분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지만요, 우리 뇌는 더 활발하게 일합니다. 다시 말해 무의식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 상태로 잠을 자야만 좋은 감정으로 숙면할 수 있고 무의식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잠을 잘 자야 좋은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24시간 깨어있는 무의식이 가장 활발할 때 긍정적이어야 이 긍정을 오래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긍정이 아침까지도 이어집니다. 수면과 아침은 서로 절대적인 연관성이 있는 거죠. 저는 잠을 자기 전에 하는 것이 있는데요, 내일 하루가 가장 이상적으로 흐른다면 어떤 모습일까 하며 시각화, 즉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잠을 잘 때는요, 의식보다 중요한 무의식이 대신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 중요한 미팅이 호텔에서 있다면 그 호텔을 상상하고 먼저 30분 일찍 가서 거길 둘러본다는 상상을 한번 하고요, 내일 스케줄도 미리 한번 더 체크하고 같은 방법으로 상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놓고 보면 잠을 자는 동안 정말 무의식이 저를 도와준다는 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 무의식은요, 여러분의 의식보다 한만 배나 파워풀합니다. ABC 뉴스 앵커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어 출간된 10% 행복 플러스 저자 댄 해리스는 잠자기 전 2분 명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좋은 아침을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을 비워내는 시각화를 추천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몽롱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것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이죠. 비우기 시각화를 위한 무료 앱 영상이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웰싱킹 앱을 다운받으셔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을 초판 구매하시면 이 웰싱킹 시각화 한 달 무료 구독권을 무료로 함께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초판 한정입니다. 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존 맥스웰은요, 일상을 바꾸기 전에는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성공의 비밀은요, 자기 일상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공은 자기 일상을 바꾸는 에서 시작합니다. 일상이 바뀐다는 건 곧 하루의 시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 하루의 시작을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쥐어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2024년 어떤 아침 루틴을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2024년에 결단한 아침 루틴 한 가지를 유튜브 댓글창에 선언해 주세요. 두 번째는요,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 책을 구매하시고 책 구매 내역을 캡처 또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설문지 링크에 올려주세요. 설문지 링크는 영상 소개란에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해주신 분 중에서 총 50분에게 켈리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 책을 드리고요, 초판 책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는 웰싱킹 시각화 한 달 이용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꼭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침 루틴 워크시트 PDF 모음집 켈리의 특별 엽서까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이벤트 기간은 12월 15일 저녁 8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토리 또는 인스타그램 피드에 켈리채 인스타그램 태그한 후 책 구매 인증까지 해주시면 당첨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일어날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아침이 시작되는 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